안녕하세요. 팔레오모 5분정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0일 자 팔레오모 형사 인터넷 주소 전송과 음란물 소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627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아청법 위반 음란물 소지와 성착취물 소지에 대해서 피고인이 사건인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인은 2020년 3월 16일 날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로부터 4만원을 지급하고 음란물이 저장된 구글 드라이브 주소를 메신저 어플로 전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을 해서 음란물 파일의 개수와 용량을 확인을 했지만 시청을 하거나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사기관은 이 피고인에 대해서 아청법 이용,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1125건을 소지한 것으로 기소를 합니다. 원심은 대가 4만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음으로써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 상태에 이렇기 때문에 이건 소지한 것이 맞다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렇게 음란물이 저장된 드라이브, 인터넷 서버, 그러니까 서버죠. 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리적 서버가 아니라 가상 드라이브죠. 드라이브 서버에 주소를 제공받는 거를 과연 소지한 것으로 음란물 소지로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음란물 소지란 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소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복제를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소지로 보는 거죠. 인터넷 주소는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내는 게 불가하고 이 상태라면 판매자가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죠. 또는 그 드라이브 회사가 이거를 계속 내려버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청할 수 있는 상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는 곧바로 이를 지배관계가 있는 소지로 보는 거는 문헌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다. 그리고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하면 소지 외에도 구입도 처벌한다. 그러면 대가를 주고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는 것은 구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도 아예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구입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지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파기한 거죠. 이 음란물 유포 방식은 웹상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범죄는 계속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서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죠. 하지만 그러나 형벌 법규의 적용에 있어서 문헌의 해석 한계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주소를 전송받은 만 갖고는 소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친절하게도 구입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공부가 없다라고 설명까지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사건 피고인은 이 구입 처벌이 되는 신설조항 이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처벌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인터넷 주소, 구글 드라이버의 주소만 받는 것도 구입으로 처벌될 수 있다. 라는 것까지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지는 아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